반금을 치던 팔공인데 참으로 곤혹스러운 일입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그 자리 끝을 전설의 세터가 이탈리아에서 날아왔더랬으니 세타의 교과서 혹은 컴퓨터 세타로 불리우는 세계적인 세타 김호철 선수가 이태리에서의 선수 생활을 마치고 다시 고국의 품에 돌아왔습니다. 지난 81년 9월 이태리로 떠나서 돌아온 전설의 부인은 당시 탑뉴스였더랬는데 지금부터 재미진 카운트 들어간다. 김호철 선수 반갑습니다. 네. 자, 팬들은 김호철 선수가 돌아온다고 했는데 언제 돌아오느냐도 궁금했고 과연 돌아오느냐 상당히 궁금했었는데 자 막상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우선 이제 국내 팬들에게 고국에 돌아와서 첫 번째로 한번 인사 말씀을 드리시죠. 예, 3년 동안 이태리에 나가서 선수 생활을 하다 보니 여러분과 굉장히 많이 멀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올림픽에도 나가서 여러분한테 최상의 보답을 해드리고자 노력을 열심히 했습니다만은 제 그게 뜻대로 안 되고 그래서 참 여러분한테 죄송합니다만 아르헨티나 튀니지를 모두 꺾고 4강 그랬다. 올림픽 금메달 꿈 이루지 못했던 전설의 부위. 하지만 조국 사랑 외치며 월 400 이탈리아 수입 포기한 채 월 100만 원의 조국 남아 귀국 일주일 만에 박계접의 우승컵을 들어올리며 또 뉴스탑 되신다. 이야. 김호 전수의 수훈으로 현대자동차 서비스가 우승한 거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뉴스. 뉴스를 내친님의 제2회 대통령배 접수에 들어갔습니다. 코트의 귀공자 최천식이 버티는 인하대학을 상대로 협검 펼치시고 원년 결수 멤버 경기대학을 상대로는 희야 김호철의 베스트에 석고만은 경기대학 저런 것이 이제 김호철 세타의 재치 아니겠어요? 네, 뒤를 읽고 있다는 결론이에요. 현대 리시브 했습니다. 그러나 이 분위기 끝까지 이어가지 못했더랬다. 국가대표 주포 강만수는 아, 일본 떠나고 역시 국가대표 센터 문용관은 휴, 허리 부상. 문용관 백에서 그대로 연 아불상 순식간에 최단신 분단된 전설의 V팀 다음을 기약하게 된다. 남녀 10개 팀씩 모두 20개 1년을 절치부심하며 기다렸던 바로 그날 이번엔 이 우승컵을 뺏어올 수 있을까? 3연패를 노리는 고려증권 장윤창, 김상권, 이원재 등 2연패의 주역들이 그대로 건재하고 있고 평균 신장 190의 블록킹과 탄탄한 지목을 자랑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이다운 그렇다면 전설의 V팀은 국가대표 세터, 센터는 기본, 대회 원년 경기대를 결승으로 이끈 이채원, 이종경이 가세하면서 전력이 업됐다. 뭐 오늘 그 고려증권의 프레이는 현대자동차를 대진해서 싸우기는 너무 어려웠어요. 네. 아, 이채원 아주 속 시원한 폭. 그렇습니다. 현대자동차 예스. 3연패 노리던 고려증권 따돌리시고 2연속 결승행 노리던 전통명가 금성도 가로막으셨다. 이제 치역을 손가락처럼 두 팀만 남은 결승전. 패기와 노련미의 대결이란 식상한 문구가 몹시 어울리는 결승이었더랬다. 노막 찬스에서 강타 시도한 문영관 성공됐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한양대학 선수들이 굉장히 멤버도 좋았고요. 지금 그 LIG에서 코치를 하고 있는 최영준 그 코치요. 그리고 지금 그 양진웅, 이제 이런 그 선수들이 이제 그때 포진해 있었죠. 결승전 전설의 V 동무대. 추특기인 컴퓨터 토스는 기본. 학생들 맷 빠지게 하는 연타. 2m 공격수 힘 빠지게 하는 블로킹까지. 이제 한 점만 더. 서비스 이정경 서브. 안양대 레시브했습니다. 이번에 지창영. 아웃됐습니다. 아웃. 예스. 결국 드디어 마침내 그렇게 전설의 부위 109의 대조전 정상에 올라들었다. 15호 현대자동차 서비스가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2년 연속 팀의 우승컵 안기고 스스로는 MVP 한번 타시더니 다시 끈질기게 러브콜 보내는 이탈리아로 돌아간다. 있는 국가대표 선수. 여기서 잠깐 전설의 부위 가족사 한번 읊어보자. 훈련장으로 부인 역시 국가대표팀 세터 출신. 태릉에서 훈련 가르치다 사랑 싹 터뜨렸다. 선수의 가족도. 그렇죠. 뭐 사실 그 당시만 해도 이렇게 그 데이트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주로 이제 데이트를 하면 이제 명동 쪽으로 많이 나갔었는데 뭐 명동에서 이렇게 저 주로 이제 커피숍에서 만났다가 이제 딴 쪽으로 이동하려 그러면은 먼저 나오고 이따가 한 5분 후에 뒤따라 나오고 이제 이렇게 해서 또 이제 약속 장소에 가서 또 막 다시 만나고 이렇게 했었던 기억이 있고요. 남몰래 데이트 결국 성공하면서 얻은 이 꼬마 역시도 아빠 엄마처럼 훗날 배구 세터로 성장하게 된다. 그들의 또 다른 2세 주우는 골프 유망주에서 기둥으로 거듭났다. 완벽한 스포츠 가족이 아닐 수 없다. 한편 선수로 감독으로 이탈리아 배구의 전설을 써내려간 전설의 부위. 당시 언어장벽 넘는 게 제일 과제였더랬는데 이태리 같은 그 경우에는 이 통역관이 따로 있는 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제 선수들이 이제 세타되니까 사인을 이제 그 내는데 그 사인을 전부 다 내 손가락을 이제 그려가지고 해서 선수들한테 이제 일일이 복사를 해서 나눠주면서 이건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한다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배구를 처음 했죠. 어디 언어장벽 뿐이었을까? 코트 덮은 휴지 폭탄처럼 숱한 전설 잉태하기까지 이 열정적인 동양인에겐 우여곡절 참으로 많았다. 인종적인 차별이라든지 이런 거는 많습니다. 많은데 습관적으로 뭐 했었는데 거기는 영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뭐 선판한테 바로 이야기하면은 바로 벌금 그리고 몇 게임 정지. 모든 걸 이겨낸 전설의 V에게 별칭 하나 있었으니. 아니 한때는 배구장에 들어서 뭐 이 손을 보고 황금의 손이라고 그랬어요. 황금의 손. 그 황금 손의 전설이 고국 무대로 다시 옮겨져 계속 쓰여지고 있다. 젊은 날 유니폼과 함께했던 웃음의 기억이 20년 뒤 머리 희끗한 신사복과 마주한다. 되새기는 추억만큼 더해지는 전설들. 황금 손의 전설은 지금도 ING다. 아, 이번엔 The End가 되어버린 전설이다. 네, 전설의 부인.